네, 뉴스 키워드는 자율주행이네요. 오늘 시장에서도 좀 봐야 할 그런 뉴스기도 했죠. 미국 인텔이 자율주행차 부문 모빌아이를요, 내년 여름에 상장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모빌아이가 인텔이 5년 전에 이제 인수한 이스라엘 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고객으로 뭐 아우디도 있고요, BMW도 있고, 제너럴 모터스 등 굉장히 또 다양합니다. 기업 가치가 한 5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오늘장에서 좀 상승력 보여주고 있죠. 관련 좀 칩셋 미디어도 있고요. 인포뱅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IS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 같은 경우는 또 분석들을 보면 아직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많아요. 또 다른 종목들 오늘 상승력 많이 보여주는데 ISC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대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긍정적인 이벤트도 있고 사실 이제 모빌아이 이벤트도 있었고 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뭐 상당 부분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패키징 쪽 이제 포공정 쪽에 대한 뭐 기대감, 뭐 ISC도 그렇고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늘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오전장부터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을 텐데 좀 빠르게 반락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조금 답답하셨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측면이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가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뭐 음압병동이라든지 그쪽으로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자율주행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빌아이 상장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뭐 칩셋미디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관련주들 상당 부분 이제 장 초반에 좀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됐고요. 지금 장에서는 조금은 뭐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관련된 계획 상상 계획이 나온 거고 관련된 이벤트들이 이제 반영이 되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또 이제 가시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될 때마다 좀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공정 업체이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큽니다. 뭐 특히나 이제 TSMC가 뭐 인도 지역에서도 그렇고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삼성전자도 최근에 좀 많은 투자를 좀 예고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이런 또 파운드리 쪽이라든지 이런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전공정이든 후공정이든 이 투자들이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재고에 대한 부담만 없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소켓 쪽으로는 이제 세계 점유율 1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진행을 할 때 뭐 테스트 같은 걸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관련된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뭐 이 투자들이나 이런 생산량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고객사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퀄컴 같은 그런 이제 굵직한 회사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메모리 관련된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에서 48%인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70%까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비메모리 이 산업 자체가 메모리보다는 산업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뭐 시장의 캐파도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에 대한 다각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뭐 제품군들이 확대가 된다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제 매출 구조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상당 부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뭐 D램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현물 가격이 좀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 물론 1월 달에 이제 고정 D램 가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나 NFT 쪽에서 약간은 대형주 위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이런 대주주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 해서 조금은 조심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뭐 내년에 이제 유망한 부분으로 뭐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 이런 쪽이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 반도체 산업 자체가 이제 실생활에서 가장 좀 영향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크니컬 업종 중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반도체 쪽이
가장 강력하게 좀 반응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긍정적인 업황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ISC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 이제 상당 부분 또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업황들이 유지가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실적은 또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도 좀 가져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도 저희가 좀 언급은 했습니다만 모트렉스도 2%대고요. 인포뱅크 특히나 칩셋미디어가 오늘 7%대까지도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 ISC가 그러니까 자회사죠. iSolution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네. 지금 언급한 모빌아이로부터 납품 인증을 획득한 바가 있는 그렇죠. 그런 기업인데 네. 그런데 이런 호재거리들도 있고 오늘 장에서 이렇게 반락을 하니까 도대체 네. 왜 그런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상승력은 다른 종목들도 역시나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장이 다 마감한 이후에 이제 뭐 기타 기관들이라든지 뭐 구체적으로 봤을 때 뭐 투신이라든지 이런 뭐 기타 법인이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급의 주체 자체가 지금 이런 코로나 관련된 쪽으로 다시 좀 옮겨가고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라인까지 좀 올라왔고 돌파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주가에 강한 상승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급등력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쪽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옮겼다가 다시 옮겨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일단 수급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수급형 시장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좋지 못하게 됐을 때는 잠시 옮기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이 좀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